18세기 말부터의 유럽에서 시작해서 아주 그냥 그 간략하게만 리뷰를 했어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큰 흐름만 봤고, 그래서 유럽에서 일본 이야기,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 이야기를 합시다. 조선 이야기, 구한말에. 이 일본 쪽은 1853년에 해리호가 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봄에 그 덴노 중심으로 이 파가 여러 가지야. 덴노 중심으로 해서 서양을 물리치자라는 애들이 있는 거고, 덴노 중심으로 해서 서양을 받아들이자는 애들도 있어. 막부 중심으로 해서 서양을 물리치자, 막부 중심으로 해서 서양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당시에 막부는 온건하게 서양을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막부는 그때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프랑스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막부가. 그런데 그 조슈 사스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도사의 사카모토 료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걔들이 양이가 아니야. 양이라는 게 물리치자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걔들은 막부가 저렇게 서양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만인 거야. 막부는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까지 자기들 문명이 너무나 처졌다는 것을,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막부한테 묻는 거야. 조슈아 사스마하고 도사 진영은. 이들은 적극적으로 서양을 받아들이는 거고, 사스마 같은 경우도 아래 위에가 나가사키란 말이야. 얘들은 사비에르 오고 나서부터 가장 빨리 근대화된 애들이야, 애들이. 사스마 애들이. 얘들은 이게 300년이 된 거라고, 이게 사스마하고 조슈 쪽은. 얘들은 그 세키가라 서기 1600년에 지면서부터 이만 부들부들 가는 애들이란 말이야, 에도를 향해서. 그래서 에도를 이기기 위해서 그 250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적극적으로 서양을 받아들인 애들이라고. 그래서 존황양이라는 것은 고메이만의 생각이야, 그거는. 모두들 서로 서양을 적극적으로 받자야. 그리고 이미 적극적으로 받아왔어, 얘들은. 사카모토 로마는 소크라테스를 인용하는 인간이야. 그리고 칼을 차고 다녔지만 한 번도 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로마는. 칼 대신 총을 품었고, 다음에 총 대신 만국공법을 품었어, 가슴에. 그래서 세상을 돌아다니기로 작정한 인간이었어, 로마는. 그래서 얘들은, 일본은 전혀 다른 거야, 이게. 일본은 엄청난 거야. 그 겐지 이야기 서기 1008년도 책을 보라고, 걔들 책. 원고지 빽빽하게 4,000매야. 번역된 책이 10권이라고, 그 판에 따라서 두꺼운 책으로 두세 권이고, 그 홍길동전을 보라고, 그 600년 이후에 나오는 거야, 홍길동전이라는 게. 그게 60페이지가 안 돼요, 60페이지가. 내용 자체도 그 수준 차이를 한번 보라고. 그것만으로도, 글만으로 따져도 1,000년이 늦은 거야, 1,000년이 있다. 이게 웃긴 거야, 이게. 글만 따지면, 글만 따지면. 그러나 이 땅의 소위 민족님들은 그런 겐지 이야기조차 남녀 간의 로망스일 뿐이라는 거야. 그 웨스턴의 모든 책은 남녀 간의 로망스야. 그러니까 그이 민족님들은 남녀 간의 로망스는 리터러처 책으로 치지 않는 거야. 서양의 신화는 다 사람 죽이는 거고, 자기들 글들이 대단하다는 거지.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미 어쨌거나 마카오가 열렸단 말이야. 그 일본보다는 8년이 늦었지만 간접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리고 마테오리치가 그 임진왜란 때에 코트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거기 들어간 거야, 중앙 코트로. 조선 진영만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고립된 진영이야. 전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거야, 이 땅이. 1860년에 아편전쟁 끝나고 나서 얘들은 코트에서, 1860년 일대가 한풍재가 딱 죽을 때야. 그래서 61년에 동치제가 나이 다섯에 오른단 말이야. 오르자마자 이 중앙 코트에서 얘들은 적극적으로 양무운동을 하는 거야, 얘들은. 1860년, 61년 이때 동치제 다음에 방서제가 올라와서 역시나 서태후도 여전히 있고, 이 상태에서 방서제가 서태후 치면서 무술 변법을 하는 거고, 똑같이 양모운동을 이어서 얘들은 중앙 코트에서 벌써 1860년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글도 백화문 운동으로 해서, 아, 예전에 그런 공자왈, 맹자왈, 루시는 인의도덕 네 글자가 사람을 죽이는구나라고 쓴 거야. 우리는 루시의 광일기를 인용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유교 자체, 도교 자체, 이것에 대한 처절한 눈물 나는 반성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 땅에서는 공자맹자 따위는 몰라. 대학생 애들조차도. 유일한 거야, 유일한 거. 이 서점에 공자맹자왈로 저렇게 도배된 세상은 또한 여기가 유일한 거야. 백화문 운동이니 마사오카 시키의 사생문이니 그런 게 뭔지를 몰라, 이 땅은 여전히. 공자맹자의 이런 유교가 너무나 귀한 거야, 여전히 21세기에도.
그걸 공중파로 뿌려대는 거야. 다시 유교를 회복하자 조선은 위대하다. 경도전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참 대단하신 거야 저게. 단일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띄워야 되는 게 또한 조선이고 조선을 띄우려면 어쩔 수 없이 유교를 띄워야 되는 거야. 이 전혀 또한 다른 거야. 극동에서 여전히 21세기에도 가장 깝깝한 땅이 이 땅이고 지능이 가장 후진 땅이 이 땅이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전 세계의 역사적 인물에서 가장 억울한 여자는 민비야. 민비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쌩 거짓말이야. 유교 프레임으로 보는 사학자들만의 해석일 뿐이야 그거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는 시선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거고 저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쓴 일기장 같은 정사실록만이 유일한 역사인 거고 그것도 오브젝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건 끔찍한 역사인 거거든. 그 조선실록 500년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접해야 되는 거고 이 책이 이제 웃긴 거야 이게. 이제 조선을 보자고 그 상황에서 이 메이지하고 고종하고 동갑이야. 1852년생이야. 둘이 다 똑같은 나이가. 메이지 같은 경우는 아빠가 1867년 내에 죽는다고 15세에 올라. 똑같이 이 덴노들은 어릴 때 외할아버지 외갓집에서 키운단 말이야. 애들은 외갓집에서 키우는 걸 이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예 끝너 이거를. 덴노를 직접 덴노가 이미 15살이면 이때 다 큰 거야. 이 덴노가 절대 꼭두각시가 아니야 이게. 모든 의사결정은 참의라는 산기들이 해서 결정 어려운 거는 무조건 덴노한테 맡긴다고 이 메이지한테. 그 메이지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사이고 다카모리에 대한 모두들의 사표를 제출한다고 메이지한테. 그때 메이지가 판단해서 사이고 그래 너는 사표 받을게. 오쿠부 도시미치 너는 못 받아. 해서 오쿠부 도시미치가 권력을 잡는 거야. 절대 메이지가 꼭두각시가 아니야. 모든 어려운 의사결정은 얘가 다 한 거야. 외척이라는 거 의미 없어 이게. 뭐 할아버지든 외할아버지든 그건 다 끊어버리는 거야 이거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 친인척이 간섭을 해야 되냐고. 여기도 동치제가 5살부터 올라서 동치제가 17세 때 올라와. 이때가 3월 3일이야. 이 고종이 말이야. 동치제는 4살 어려. 4살 고종보다. 그러니까 동치제가 4살 어린애가 17살 때 그래도 권력을 받는단 말이야 얘는 이제 엄마로부터. 똑같은 1873년인데 고종은 21살이야. 같은 15살인 메이지는 이미 15살 때 받은 거고 이제 메이지도 여전히 21살이고 1867년이면 이때가 일본은 이해 대정봉헌하는 애야 이게. 야, 이 조선시대만큼 이 당시에도 제일 깝깝한 거야, 이게. 이제 73년만 보자고. 양문동 한 거는 12년이 지난 거야, 애들은 벌써. 그리고 애들은 적극적으로 서양 문명을 받는다고, 일본보다도 늦었지만. 여기 뭐라고, 여기? 이 73년인데도, 21살인데도 안 주는 거야, 이 흥선대원군이가. 흥선대원군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애야, 얘는. 우리는 마치, 아, 흥선대원군이 킹이 아빠니까 당연히 대원군은 권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천만에. 세상에 어느 나라 역사든지 이 당시 당시에 킹의 아빠라고 해서 말이야. 유럽사를 봐도 킹의 아빠가 이렇게 권력 행사를 못해 할 수가 없어. 비슷하는 게 그 이전에 봤던 절정이 겐페이 전쟁이라고. 겐페이 전쟁 헤이난 말기. 그때는 그냥 그 킹했던 사람이 어린 덴노한테 물려주고 저 뒷방들근이 해서 원정으로 해서 그 아들 킹이랑 아빠 킹이랑 대립한 거지.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거는 전혀 그 킹 했던 인간도 아니야. 상황이라는 것도 아니야. 이 인간은 절대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인간이야. 이 인간은 서태후라는 여자는 어쨌거나 황후였단 말이야. 황후. 황후였던 자격으로서 첩정을 하는 거야.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인간은 이런 타이틀조차도 없었던 인간이야. 이런 사람이 설정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애들이 전혀 없는 거야. 이 조선사학은 하물며 권력을 주지를 않아. 21살인데도 안 죽.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 메이지 같은 경우는 15살에 받았는데 15살에 받아야 돼 당연히. 15살에 받고 그 전에 이 사람이 설정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이게 완벽한 코미디라고 이게. 이런 역사에서 조차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64년부터 73년 거의 10년간을 완벽하게 조선을 말아먹는 거야 흥선대원군이가. 이런 흥선대원군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민비랑 권력싸움을 한다 이거야. 권력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런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냐고. 민비를 비난하기 위한 프레임이거든. 부한말 외국인에서 똑같이 민비를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남자가 있다고. 그거조차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흥선대원군하고 양비론으로 비판을 하냐고. 모든 잘못은 이 인간한테 있는 거야. 얘는 절대적으로 자격이 없어. 그래서 동치제가 3월 3일 날 받았단 말이야. 얘 할 수 없이 주는 거야. 그래서 11월에.
아, 기가 막힌 거. 참, 이거 너무한 거라고, 이게. 그동안에 조선 사람들을 무지하게 죽인 거야, 흥선대원군이. 대표적인 게 병인박해야. 7, 8천 명을 죽여. 야, 근데 역사적인 그 비판에서 저렇게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야, 3.1운동 때 뭐 7, 8천을 죽였니, 어쩌니, 일본은 완전히 완벽한 사탄이 대상이 되면서 똑같이 말이야, 자기 나라의 킹도 아닌 주제가 똑같이 7, 8천 명을 죽였어. 좀비족 사례가 더 센 거야. 그러면 그 이상으로 이 인간에 대한 비난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 야, 한국전쟁 때 북한 애들이 쳐들어와서 양민학살을 얼마나 해댔냐. 그렇게 따지면 건 좀비족 사례지. 양키타 타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니까 어떻게 넘어가냐. 좀비족 사례가 더 센데. 이 조선이라는 이름의 이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념이라는 게 정말 이게 웃긴 거야, 이게. 북조선이 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읍시다. 대신 모든 것은 일본 탓이고 양키 탓입니다. 그리고 북한 이 백두산 정기 어쩌고 참. 이런 인간들이 이 과반이라고, 이 땅에. 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 근데 역사 후진 땅의 역사 인식이 다 이래. 이게 웃긴 거야. 그래서 동치제가 받고 나서 얘가 어찌할 수 없이 쉬는 거야. 그런데 너무나 웃긴 거는 이 땅의 모든 대부분의 인간들이 예편인 거야, 이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자란 거고, 지금. 민비는 여자라는 거거든, 여자.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게 중종 때의 조선 사관실록 기록이야. 여자가 잘난 건 못 봐주는 인간들이거든, 이 땅이. 그래서 모든 거는 다 민비 잘못인 거고 흥선대원군이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흥선대원군이 병인 밖에 사람들 이렇게 수천 명 죽인 거 그런 거. 야, 이 유교 위대한 유교 사회 그 양키 종교 믿는다는 거 죽인 건 당연하다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이 흥선대원군이 한 짓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지금 이 유일한 거야 이 세상에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이 병인 박해가 이게 얘가 흥선대원군이 협정하고 나서 7, 8천 명을 죽인다고. 공식적인 수준은 몰라. 그래서 병인 양요가, 와, 이 프랑스 애들이. 애들은 캠페인이라 그래, 캠페인. 이 병인 양요를. 근데 이때 나온 책이 앙리 지베리우의 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조선사학자들이 가장 뿌듯해하는 게 앙리 지베리우의 그, 거기 이때 와서 쓴 글이 그거야. 아, 그 프랑스 사람들아,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조선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집안에 책들이 있다. 이 대목을 보고 아, 이 외국인들이 조선을 칭찬합니다. 그 유일하게 한 대목이 있는 거야. 유일하게 한 대목. 그 나머지 내용은 다 너무나 어이없는 조선시대 상황이란 말이야. 이 양리지베르가 보는 거는. 근데 그 대목이 있다고 와, 외국인들이 이 조선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 보세요. 요 대목만 딱 부각을 시키는 거야.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혀 얘기 안 하고. 거기에 그 책을 보면은 그 일본 애들의 그 임나 일본 부설에 대해서 얘가 그걸 그대로 실어, 그거를. 여기는 그런 땅이라고 얘가 팩트 베이스로 실린다고. 그게 팩트라면서. 그런 얘기는 침묵을 해야 하고. 그래도 웃긴 게 그 책들이란 게 말이야. 다 유교 책들이란 말이야. 거리는 완벽하게 지옥이고 무덤이야. 외국인들이 보는 모든 대부분의 서술은 아, 전 세계에서 이런 땅은 없어. 이 여자들은 다 가슴 내놓고 다니거든. 그 헤세바르텍의 그 글에는 이 조선 남자들이 유일하게 하지 않는 게 단 하나 있다. 일. 유일하게 안 하는 게 있대. 일이래. 일을 안 한대. 왜? 일할 수 있는 뭔 시스템이 없거든. 이 조선 땅이라는 게. 완벽하게 죽은 땅이야. 시장이 없어. 시장이. 가게는 몇 개 있지만 광화문 거리하고 강남 거리에 거지 같은 가게들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조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니? 아무리 가난해도 유교 경쟁 달달 외워서 과거 봐서 공무원하는 길만이 유일한 거야. 거기에서 합격을 해갖고 거기서 뜯어먹어야 돼. 아전바치들의 탐관오리 어쩌고 하면서 탐관오리 탓을 한단 말이야. 탐관오리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조선 시스템이. 그걸 하기 위해서 1, 20년을 달달달 외워서 겨우 한 자리 하나 얻었는데 최대한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거 외에는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마침 얻은 자리 최대한 뜯어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냐고.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이 없이 야, 모든 것은 이 탐관오리 탓, 친일파 탓, 노로 탓, 누구 탓, 누구 탓, 아, 위대한 조선인데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야. 그 책들이 의미가 없는 책들이야. 그래서 그게 양리 지베리가 자랑하는 그 얘기조차 그거 외에 볼 책이 없거든. 유경전의 책이 어딨냐고, 조선 땅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야. 이거는 목선이야. 목선이고 상선이란 말이야, 상선. 애들은 무역선이고 무역선에서 포를 한두 개 갖고 있는 배야. 이건 전함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배들은 그 자비에르 1호 사군년에 오고 사카이하게 흔한 게 이런 배들이었어. 이에야스가
또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뭐 기독교도 문제가 되고 해서 나중에는 허가제로 바꾼다고. 그래서 도장 찍은 허가권 가진 배만 들락날락하게 그 전에 수백 척이 이런 배들이 도나라 돌아다닌다고. 일본은 벌써 300년 전에 이런 배가 하나 왔다고 난리가 나는 거야. 조선 땅에 그 무역 좀 하자는데. 그래서 그게 박규수냐, 이 사람은 이거를 잘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지금 대원군대야. 대원군대가 1873년 말에 물려놔주는 거야, 이게요. 이게 모두 대원군 때 일어나는 거야, 신민양요까지. 저 대원군이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19세기에 우리 땅을 완벽하게 죽이고자 작정한 인간이야. 하도 깝깝하니까 이 남은군 분묘 도굴 사건이 벌어진다고. 이 사람이 에른스트 야코프 오퍼트야.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함부르크 태생이야. 그래서 도거그린 거고, 그 하도 열받아서 남영군 묘를 터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갔다 와서 쓴 책이 아인 페르실로 세네슬란트 라이젠 나흐 호레야. 페르실로 세네스가 포비든이야. 포비든, 금지된 땅이야 이게. 이게 그래서 영역으로 번역이 되는 거야. 포비든 란트 대신에 킹덤 이러면서 고립되고 금지된 거야 이게. 그리고 나서 척합이라는 게 신미양요가 생겨나서 벌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척합이는 신미양요 이전이야 이게. 똑같은 1871년이지만 이게 4, 5월 때에 한다고 이거를. 이게 어디 보면 신미양요 다음이라고 돼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야. 이거는 신미양요는 6월 달이고 이게 척합이가 이게 작은 게 아니야. 거대한 돌 비석을 전국 200여 개 주요 교통 그 거리의 요충지에 다 세운다고. 양이 침범. 서양놈의 오랑캐가 침범을 하는데 비전직화, 전직을 안 하고 화합하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주화, 이 화를 주론으로 하는 인간들은 매국이다 이거야. 매국노라는 거야, 이 매국노. 이 글자를 새겨서 거대한 척화비를 만들어서 전국 200곳에 세우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야, 이게. 1871년이야, 이게 1871년. 중국조차도 코트에서 본격적으로 한 게 1860년, 61년 양민운동이지만 이미 임진왜란 때 서기 1600년 직전에 마테오로 찍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중앙 코트에 온다고. 그러니까 청나라조차도 270년이 된 거야, 서양문을 받은 게. 일본 애들은 대지마로부터도 계속 받아온 거고, 최고의 유럽을. 네덜란드는 최고야, 최고. 저 당시가 17세기 네덜란드라는 거는 유럽에서 최고야. 이 조선 땅이 얼마나 뒤처졌나는 거를 당신들은 알아야 돼, 이게. 이러면서 오직 뭐만 하는 거니? 나무 공잡을, 나무 주잡을만 하는 거야. 그 이야기, 영남 만인소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청나라에서 쓴 책이, 그래서 조선들, 당신들도 일본이랑 화합하고, 러시아랑 화합하고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 난국을 타개하라고 하거든. 근데 영남의 유생들이 어떻게 이 오랑캐놈들하고 주화를 하냐 이거야. 이럴 때일수록 공자님, 맹자님, 주자님 말씀, 나무주잡을, 나무공잡을 해야지 이게 위대하다는 거야. 저런 영남 만인소가. 지금 사학자들이 위대한 민족 정신인 거고 저게. 이래놓고 아무런 전쟁 전투 없이 권력을 줘. 폴란드조차 3분할 할 때도 모두 전투를 3번씩 격렬하게 하면서 걔들은 나라가 지워진 거지. 걔들이 그냥 준 게 아니야. 예카테리나하고 프리드리 2세한테. 전 세계 역사에서 유일한 거야, 이 권력을 그냥 준 거는. 근데 요건 또 을사오적이래. 또 친일파 탓이야. 여자 탓 아니면은 친일파 탓 아니면은 친미파 탓. 근데 절대 누구 탓은 안 해. 친중파 탓은 또 없어. 이게 참 재밌는 사학계야, 이게. 이 지성계고. 사학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게 다 이래, 이게. 이게 재밌어, 이런 게. 일어나서 신미양요 터지는 거고. 뭐 이 신미양요도 역사에서 어떤 데서 그래. 와, 씨, 위대한 조선 사람들이 이 미국을 무찔렀다고. 이 조선사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로 보면 돼, 당신들은. 팩트로 완벽하게 증명이 되는 거야. 아, 증명이 안 된다. 이 외국 애들의 서술은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 이쪽 조선사 이야기는. 그래서 이때 그 참담한 상황에서 한 1, 200명이 죽었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4년 후에 터진 게 이 분위기에서 민감한 게 이쪽 땅이란 말이야, 이쪽 강화도 지역에. 이때 운요호 사건이 그래서 발생한 거라고. 신미양요의 여파야.
해안 측정하는 거 그거는 전 세계에서 그냥 다 하는 거야. 그거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단어가 이게 영어로 unequal treaty거든. 유럽 사회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단어야. unequal treaty라는 불평등 조약. 이거는 중국사부터 나오는 단어야. 중국 애들이 뭐 저런 아편 전쟁하고 조약 맺을 때부터 unequal treaty라는 영어가 나오고 불평등이라는 한자가 나온단 말이야.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이라는 단어는 이쪽 극동에서만 나오는 단어야. 저기 뭐야 진 쪽에서는 당연히 불평등 하겠지.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근데 모든 요소들은 다 불평등주야. 불평등주야. 지네들은 당연히 그 불평등한 조약 아니야? 뭐 대단한 이야기라고 그런 게. 그런 게 다 의도적인 단어들이야, 그게. 부당하다 이거지, 부당하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저온 너무나 힘이 없게 되고 너무나 생각이 뒤처진 이 탓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상대는 악마인 거야, 이게. 그런 단어들 하나하나들이. 이 운용 사건부터는 이거는 고종이 맞는 거야. 고종이 1873년 21살 때 드디어 권력을 받고 나서 2년 후에 터진 사건이야. 그래서 이 조약을 맺고 이게 고종실록에 그대로 있어. 일본의 걔 이름을 까먹었는데 1875로 76년이 뭐냐. 1867년에 거의 8-9년 전에 대정봉환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뭐 했니? 바로 그 다음에 정초부터 내전을 하잖아. 보신전쟁. 보신전쟁이라는 게 1년 반 동안의 거국적인 전쟁이야. 그게 해전을 포함한. 그게 간단한 타타카이가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메이지 6년 정변 일어나고 사이고 다카모리 나가고 사족반란이 1877이란 말이야. 1877에 세이난 전쟁하고 그 직전이야 이게. 얘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다음에 세이난 전쟁 곧 터지기 직전이란 말이야. 이때 발생한 사건이고 이때 그 일본의 그 걔가 오쿠모토 히미시 그쪽 애들이거든. 사이고는 퇴임을 했으니까. 야, 니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총도 없고 말이야 니네. 총도 그렇고 총을 줘. 권총하고 몇 자루를 줘. 야, 세상이 이런데 니네 지금 이런 거 이런 게 있다 지금 받아라 이러고. 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사니?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고종한테 알려. 그래서 그러니까 고종이 하는 말을 뭔지 알아? 개말이 맞긴 맞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 고종실록이 그대로 있어요. 이 강화도 조약 보면은 아주 리얼하게. 그래서 조선실록에서 고종실록을 아마 저거를 규장각이 없었다고 저걸 따로 볼 거야 저거를. 그 일본 애들이 아마 저거를 뭐 주작질했다고 보는 건가? 진짜 재미있어. 이때부터 이게 열린 거라고 조선이 이게 결정적으로.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최초로 아마 멜렌드루프가 최초로 들어온 사람일 거야. 그 리옹장을 통해서. 멜렌드루프가 만주어 전공한 사람이고 그 만주어를 최초로 아마 라틴어로 소리내서 만주어를 읽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모굴란이 1882야. 이전에 이거 내가 저기에서 릴라소튼 할 때 이걸 했는데 못한 얘기까지 하면은 이모굴란도 이때 이제 민비가 도망가는 거고 민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이모굴란과 관련된 민비 탓은 다 된 거짓말이야. 그리고 갑신정변이 1884야. 2년 후야 2년 후. 10간 12지니까 같은 가보면 10년 차인 거지 그지? 그리고 갑신 다음에 가보 이거 외우신 거야. 갑신정변이 84면 당연히 가보는 10간질에서 1894야. 어? 1894 때 갑오개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을미사변이라고 이게 10월이고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도균이 1884 하면 나이가 얼마니? 33살이지 33살. 33살 때 일본의 대정봉환을 알거든. 대정봉환을 알아서 똑같이 갑신정변을 대정봉환에 비유한다고. 일본의 대정봉환이 있었는데 우리도 갑신정변 같은 게 있었어요 하면서 그때까지 역사 일본 역사를 전혀 모르는 거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흉내낸 것 자체가 너무나 참담한 거고 걔들은 그때까지 그거 하기 위해서 페리호 이후에 14년 동안 거리가 참담하고 내가 한번 그걸 찾아보고 싶었는데 몇 명이 죽었을 거야 대정봉환 때까지만 그 보신전쟁 말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을 거라고 그게 어떤 번에서는 그 젊은 애들 1,200명이 그 개혁을 외치는 거를 걔들을 싸그리 모아서 다 죽인다고 그 대정봉환 까지의 그 14년의 역사는 아 정말 그거는 사람들이 다
10대, 20대 애들이거든. 소위 지사라고 하는. 그래서 격동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격동의 시대. 우리가 그, 뭐, 재상공화, 그것도 격동의 시대라는 것도 저 당시에 일본의 시대를 쟤들이 격동의 시대라고 한 거라고. 그거를 그대로 또한 카피를 한 거야. 대하드라마라는 단어를 카피했듯이. 이 땅의 모든 대부분의 단어들은 다 일본 단어들이라고 보면 돼. 대하드라마도 일본이 리버나부를 번역한 단어인 것조차도 모를 거야, 아마. 이 나라 사람들은. 격동의 시대도 마찬가지야. 또 일본 시대, 일본 애들이 이 당시에 자기 역사들을 얘기하면서 만든 단어가 격동이야, 격동. 그걸 거들여 격동이 뭐 재상공하고니 뭐 이따위로 쓰는 거고, 뭐 재호고, 뭐 또 어쩌고저쩌고. 우리 단어들이 아니야, 그게. 김옥균이 그래서 1884에 이게 실패하고, 이 김옥균이 일본으로 도망가서 일본에서 샹하이로 갔다가 샹하이의 그 일본 지구에서 죽은 거라고, 이게. 그때 이 사람이 죽는 건 잘 봐. 10년 후에 죽는 거야, 10년 후에. 3월 28일이야, 이게. 양력이야? 양력이냐? 양력이야, 양력. 희한하게 우리나라 서술조차도 이게, 일본이 구력, 실력 해서 그 양력으로 바뀌는 게, 1877년 정도일 거야. 75년인가 77년인가 그래. 그때부터 쟤들 양력 쓰거든. 그래서 이 나라 서술을 봐도 언제부턴가 음력이 안 나오는 거는 양력으로 보면 돼. 이게 3월에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가보 농민 운동, 가보 농민 전쟁이라는 게 이때 이제 초반에 등장하는 거야, 이게. 이게 김옥균의 피살 사건과 동시에 벌어져, 이게. 그래서 김옥균 머리를 저 양화나루에 걸어놨다가 처참을 시키거든. 그래서 처참이라는 게 사지를 자르고 머리까지 자르는 거야. 그걸 걸어놓고 반역자 이렇게 매달아 놓다가 조선의 풍습이야. 사람 많은 데서 그 목 자르는 거 하며, 그래서 우리 다이너스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역을 하면은 다 죽이는 거야. 그걸 사람들에게 다 보이고 공포를 조장을 해야 되고, 그걸 500년 동안 본 사람들이 그래서 얼굴에 표정이 없는 걸 되게 기괴하게 느낀 게 헨리 세이비지 랜드의 글이야. 이런 내용을 전혀 조선사가들은 말을 안 해. 기괴한 거야. 그 사람 죽이는데도 그걸 애들까지 보면서도 그걸 보는데 사람들 표정이 없어. 이게 정말 기괴한 땅이야, 이게. 여기가. 이거를 일본 애가 사진을 찍었단 말이야. 야, 지금 20세기 말에 이런 짓을 합니다. 이게 창피해갖고 바로 거둔다고. 그 김옥균 찢어놓고 걸어놓은 거를. 자기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만은.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서 가보농민전쟁이 시작한 거야, 이 바람이. 이럴 때 청하고 일이 들어오는 거고, 청하고 일이 들어오면서 이 가보농민 운동이 전쟁을 흘리고. 근데 이것도 참 지나고 보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는 대상 관역은 누구야? 조선이어야 돼. 조선의 권력이어야 돼. 그런데 이 화살이 참 웃기게도 일본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쪽에서 바닥에서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단 말이야. 똑같이 이 가보야, 가보. 그 가보년에 목유는 죽는 거고. 3월 달에, 그리고 나서 그 봄부터 농민들 분위기가 막 타는 거야. 이 분위기 때문에 청나라 일본 애들이 들어오는 거고, 이 전쟁이 먼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 가보농민 전쟁보다도 청일 전쟁이 먼저 터져. 조선 코트에서 진압이 안 되니까 청나라 부르는 거거든. 이거 일본 반격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얘들이 먼저 싸워. 이게 7월 15일 풍도해전이야. 마사만 앞바다. 청일전쟁이라는 거는 이 리용장이, 자, 리용장이 양무운동 1860년부터 그 상태에서 짱짱하게 철갑선의 증기선을 준비한 거거든. 그런데 이때 일본 상대적으로 덜 준비했단 말이야. 이 절대 이걸 일본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을 얘들은 반면에 이 당시에 보신전쟁 내전하고 내전하기 이전에 대정봉환 때까지도 숱하게 전쟁만 해오던 인간들이야. 그 이전에 또한 뭘 했니? 부슈 애들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네 개 연합의 함대를 대항해서 대포질한 애들이야, 쟤들이. 거기에 세이난 전쟁에서 정말 그 어중이 떠중이 그 농민의 자식들, 무당의 자식들이 이제 국민이라는 정신을 학교에서 배워서 똘똘 뭉친 애들이란 말이야. 세이난 내전에 끔찍하게 많이 죽었거든, 그때. 걔들이 전쟁하면서 갓 하급 시민들이 국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세이난 전쟁하면서 이게 스킬업이 되는 거라고, 이게. 이런 일본 애들이랑 리홍장이 갓 그냥 외모만 갖춘 애들,
무기만 갖춘 애들이랑 이게 풍도 해전에서 결정적으로 그 실력 차이가 드러나는 거야. 전쟁은 이 사기가 이때까지도 사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 얘들은 정말 똘똘 뭉친 애들이야 이게. 세이난 내전까지의 그 이야기는 너무나 절절하거든. 이게 이 7월 15일날 한방에 끝난 거야 이건. 청일전쟁이 뭐 1895년까지 어쩌고 하지만 이때 이미 결정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바로 일본 애들이 주도권을 잡고 한 것이 갑오개혁이야. 이게 모두 풍도해전 7월 15일 날 결정이 난 거야, 이게. 이거를 단지 연도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다고, 이 맥락을. 풍도해전으로 완벽하게 일본이 승기를 잡고 얘들이 조선코트에서 갑오개혁을 한 거야. 갑오경장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때 한 게 뭐냐, 대목이. 노비제도를 폐하고 인류 역사에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노비로 부린 나라는 또한 없어. 이게 웃긴 거야, 이게. 뭐? 다 노비야, 다 노비. 그 프랑스 외교관이 쓴 내용 보면 그렇지 않냐. 야, 여자 노비가 더 비싸다가 남자 노비보다. 뻔하지 않겠어? 왜 여자 노비가 비싸겠니? 이 비참한 땅이라고, 이게. 구한말, 이 조선 500년, 이 구한말의 모습이 뿐만이 아니라, 이게 조선 500년의 모습이야, 이게. 거리는 똥이야, 똥. 모두 외국인들 표현 왈. 그래서 일본 애들이 하는 게 노비 폐지, 과부 제가 허용하는 거야. 과부가 결혼을 재혼을 못하는 거야. 이 나쁜 거지 일본 애들이 한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 음력 11월이야. 응? 야, 우금치가 이때 벌어진 거야. 이것도 우금치 전투. 나 옛날에 그 누가 그 야 공중파에서 뭐 일본 애들은 뭐 그 화승총으로 빵빵 쏜대는 거야. 이 화양 이야기도 전혀 모르고. 무기 이야기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역사 이야기를 한다는 건 너무한 거야, 진짜. 그 화승총이라는 매치락은 아키버스의 머스킷이고 그거는 서기 1500년에 등장하는 거야, 그거는. 서기 1500년에. 야, 저런 걸 공중파에서 대단한 민족님이랍시고 저런 거에 또 사람들은 열광을 해요. 분노를 하고. 이탈리안 전쟁부터 등장하는 게 저런 메치락이라는 화승총이고 서기 1600년에는 그 뭐 나팔총 같은 게 등장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 메치락이라는 거는 누가 쓰냐 이거는. 옆에서 이게 불 붙여준 애가 있어야 돼 그거는. 한 명은 딱 겨누고 뭔 말인지 알아? 그걸 불 붙이고 딱 겨누 어떻게 겨누냐 그게. 서기 1600년에 이 플린트락이라고 방아쇠가 나오는 거야 벌써. 일본의 메치락이 이게 화승총이라는 게 말이다. 그게 그 노부나가 때 이야기 아니야. 노부나가 때 나가시노 전투가 그게 16세기다. 16세기 저 당시에 뭔 놈이 화승총이야. 화승총은 이 무기 자체가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무기들 앞에서 그 곡괭이 홈이 참. 이 전봉준이 그래서 한 달 후에 잡히는 거야 음력으로. 이 전봉준이 잡히는 것도 그렇고 최시영 잡히는 것도 그렇고 다 조선 사람의 밀고로 잡히는 거야. 근데 전봉준의 그 재판할 때도 공초라고 하냐? 이 전봉준이 흥선 대원군의 이 문객이었거든. 그래서 당신 대원군이랑 어떻게 됐는 거냐, 시켜서 한 거냐 아닌 거냐 이걸로 해서 전봉준은 절대 대원군하고는 연줄 없다라고 하는 거고 끝까지. 그리고 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갑신정변, 청일전쟁, 갑오개혁, 갑오농민전쟁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최시영은 4년 후에 잡히는 거고 단성사에서 죽는 거고 최재훈은 1864 때 태평전국에 난 홍수전보다 먼저 죽는 거고 그거 같은 해야 이건. 그래서 갑오개혁의 날짜 보면 7월 27 저기 이게 양력이야 양력. 7월 15일 양력이고 갑오개혁 이거 양력이야. 7월 27일 양력이고 청일전쟁에서 외국 애들은 놀란 거야. 일본 애들이 이렇게 강력할 줄은. 그래서 이때 독일 러시아 영국이 끼는 게 3국 간섭이야. 1897에 이 중국 산동반도에 이 삐쪽한 산동반도 있잖아. 어? 여기에 독일하고 영국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가 여순 땅에 들어오는 거고 조차해서. 그래서 일본을 막는 거 얘들이. 그러면서 독일이 1897에 그래서 이 산동반도 다 자리 잡으면서 요때 등장하는 게 누구니? 헤셀 바르텍이야. 헤셀 바르텍의 조선 이야기가 이때 나온 거야. 1897년에. 헤셀 바르텍도 오스트리아 그쪽 사람이란 말이야. 미국에 살다가 전 세계를 다 돌고 마지막에 온 게 조선 땅이란 말이야. 사진을 찍는데 조선 남자가 사진 찍는 거에 무섭다고 울어.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나 약한, 나약한 거야.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게 조선 500년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저런 얘기 하면 안 돼. 왜? 전 백인 우월주의 시선이라서 저 사람들 눈깔이 다들 희한한 거지. 조선사가들 시선에서는. 을미사변이 이때 터진 거야, 을미사변이. 이때가 민비가 죽는 거고. 삼국 간섭이 1897이라고 하지만 이미 청일 전쟁이 이제 터지고 나서 1895부터 일본 애들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겼지만 이상하게 서양 애들이
느낌이 더 세지는 거야, 이게. 천일전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터진 게 열미사변이야. 일본 애들이 왜 죽였어요? 미우라고로의 말이야. 그 미우라고로가 걔가 저때 나이 40이 넘었단 말이야. 이걸 주동한 애가. 걔는 육군 중장의 기조원 출신이야. 통인간이 아니라고. 민비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진실로 보배 진짜야. 진실이라는 건 참 진짜고 진실로 진기한 재능의 사람이다. 이게 미우라 고로의 민비에 대한 평이야. 진실로 보배 같은 진기 재능을 가진 훌륭한 호자를 쓴다고 호. 호라는 한자가 뻣뻣한 돼지털이란 말이야. 호걸할 때 호란 말이야 그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최고의 단어야 저게 호라는 글자가. 진실로 보배 같은 재능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민비를 평가한 인간이 민비를 죽였던 미우라 고로 이야기야. 왜 죽였어? 너무나 여자가 똑똑해서. 미우라 고로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조선의 진짜 왕은 민비다. 얘들이 민비를 죽여야만이 자기들 땅이 되는 거야 이게. 자기들이 쉽게 민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민비가 너무나 그런데 저런 민비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로 지금까지 역사가들이 매도를 하는 거야. 민비 백만냥 완벽한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민비에 대한 얘기들은. 아니지. 사가, 조선사가 애들은 그런 거지. 자기들 이야기가 맞다? 자기들이 전하는 남자 유학자들의 이야기가 진짜 민비의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말하는 그런 민비 이야기는 모두 다 거짓말이라 이거지. 이 조선사가 애들의 역사관이야, 이게. 이 자기들의 역사관이 진정한 민족사관인 거고 남들이 조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식민사관이고 백인사관이고 그거는 적폐사관인 거지. 그래서 민비가 죽고 그 다음 해에 고종이라는 인간이 새벽에 몰래 나와서 너무나 무서워서 저 강문에서 몰래 나와서 여기 정동길 이렇게 숨어갖고 여기 러시아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는 게 아가파천이야. 그리고 나와 삼국간섭으로 이제 아 완벽하게 이게 이제 세팅이 되고 나서 다음 해에 1897이 뭐니 나도 황제할래 대한제국. 아 일본 애들이 옛날에 정한론이라며 우리를 한이라고 불렀지. 그리고 마한 지난 변환이 한이라는 게 있네. 한에다가 이때 그 퍼시벌 오웰이 하는 말이 있거든. 아 이상하게 조선의 그 관료들은 자기들을 대조선인이라고 한다는 거야. 큰 대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 그래도 우리는 대한국이래. 그거 하고 바로 헌법을 막 만들어. 그게 헌법 10개 하는 게 웃긴 거야. 그게 위대한 나라야.